때로는 한 사람의 삶이 한 시대의 역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개인사 편찬위원회에서 만나볼 주인공도 바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 한 채. 집 곳곳에 있는 물건들이 예사롭지 않은데 대체 이곳은 어딘가요? 아, 이곳은 제가 15년 전에 와서 조선 왕조의 마지막 뿌리 고종 황제의 손자 이석 황손이 사는 집입니다. 이석은 고종 황제의 아들이자 순종의 형제인 의친왕의 아들로 1941년에 태어났다. 창덕궁에서도 살고 별궁에서도 살고 그랬는데 그때 상궁들이 한 4, 50명 됐어요. 그래서 뛰려고 그러면 뛰질 못하게 해요. 상궁들이 아니 되옵니다. 아시마마, 왕자마마, 애기마마 이렇게 불러요. 품위를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 고귀한 황손의 자리. 하지만 사라진 조선의 왕족으로서 살아가기엔 대한민국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1966년에 제가 월남으로 죽으러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67년도에 부상을 당했어요, 팔에. 그래갖고 국가유공자로 지금 돼 있고 또 미국에 가서도 이 흑인 강도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인생이 허무하고 싫어서 국민들은 역사를 몰라주고 하니까 자살을 9번을 했습니다. 전주 이 씨의 본관인 전주에 그가 자리 잡은 건 지난 2004년 10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승광제에서 이석은 마지막 황손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김포에도 가고 뭐 울산에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래서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말이 되면 관광객이 꽉꽉 차니까 저는 간단한 역사 강의를 하고 마누라는 잔치국수를 끓여서 대접을 잘합니다. 황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설립한 황실문화재단. 이석은 잊혀진 황실의 역사를 알리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뺏겼던 문화재들 그런 걸 다시 환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봉안되어 있는 전주 경기전. 이곳을 찾을 때마다 이석은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 관광객들하고 함께 그 조선 왕조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관광객을 안내할 때 아주 의무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단군 역사 5000년 역사부터 조선 왕조 519년의 긴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 좀 찍어주세요. 조선의 왕제로 태어나 대한민국 현대사의 풍파를 겪은 이석.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조선의 마지막 황손 이석 황손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시죠. 예. 네. 저희가 다른 게스트분 맞이할 때 하고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왠지 좀 이 자리가 불편한 것 같고 예. 좀 절을 올려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황손께서 뭐 많은 방송에 나오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개인사 편찬위원회예요. 네. 마치 네. 조선 왕조실록처럼 네. 뭐 느낌이 좀 어떠세요? 가슴이 벅찹니다. 예전에 제가 MBC에 나갔을 때 예. 임태근이라는 분이 상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분이 저한테 마이크가 올라가면서 전하 마이크 올라갑니다. 그렇게 농담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 동네에서 예. 마을 온 것 같습니다. 그래, 잘 오셨습니다.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시면은 저를 네. 신상궁으로 생각하시고 다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알았습니다,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요, 신상궁.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황손의 역사서를 편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중위원. 네, 오늘은 경건하게 프로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치 조선시대에서 날아온 것 같은. 이름 이석, 본명은 이해서. 1941년 사동궁에서 의친왕의 11번째 아들로 출생합니다.
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를 졸업하고요. 미팔군에 들어가 각종 쇼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며 인기 MC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노래. 비둘기처럼 다정한 비둘기집이라는 노래로 가수 활동을 하시죠. 하지만 1979년 군부 독재가 들어서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요. 10년여간 정원사, 수영장 청소, 페인트질, 경비 등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살다가 영친왕의 부인인 이방자 여사의 부음을 듣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방황과 표류의 시간을 보내던 그때 2003년 전주 한옥마을의 승광제 주인으로 돌아왔으니 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온 이석 황손. 조선왕조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알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 당신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난히 프로필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황손의 그 긴 또 굴곡진 파란만장한 삶을 다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 프로필도 짧은 거거든요.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프로필을 듣고 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제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느 영화 감독이 와서 중국의 후이 황제 같은 영화를 한번 찍어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립시다 그래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내가 한 80 더 되면 합시다 그랬어요. 옆에서 뵈니까 이렇게 머리도 곱게 이렇게 넘기시고 이렇게 귀태가 절절절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네. 처음 또 만나가지고 꼭 성을 물어봅니다. 네. 어디 김씨요? 그럼 안동 김씨. 아이고 무서워. 내가 그런다고 역사 아니까. 그래서 꼭 성을 물어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이신 분이거든요. 네. 우리 황손께서 그만큼 얘기도 많으시고 파란만장 그 자체인데 사동궁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예, 이 사동궁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거기서 제가 1941년 태어났어요. 8월 3일, 음력 8월 3일 날 태어났는데 예. 그때는 아버님이 아주 장년으로 젊으셨죠. 예. 아버님 의친왕께서 저를 62에 낳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몇 살이셨죠? 어머님은 좀 이건 미안한 일이지만 19살입니다. 19살. 네, 그래서 40년이. 43년 차이.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머님께서 아마 창덕궁의 전화기환수 오퍼레이터로 계신 모양이에요. 네. 근데 1년에 두 번씩 식구들을 초청한답니다. 예. 추석나라고 이제 그 구정이죠. 예, 설 때. 그때 할아버님 하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아버님 눈에 딱 드셔가지고. 그래서 성운을 받으셨죠. 그렇구나. 이 사동궁은 뭐 이렇게 규모가 좀 컸었나요? 한 만여 평 돼요. 아침에 문안을 드리면 제도라 말 가져오노라 그래서 말 앞에다 날 대시고 말 운동을 하시는 걸 탔습니다. 그 아버님. 네. 예. 외친왕하고 이렇게 같이 네네. 말도 타시고 네. 하셨던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동궁이군요.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니까 어렵죠. 지금 무슨 역사 공부 그 그러니까 오늘 사실 네. 오늘 그래요. 실제로 네. 조선시대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진 속에 있었던 인물 같고 막 교과서에서 네, 네, 교과서에서 네. 본 것 같고 네. 한문 이름으로 되신 분이 갑자기 튀어나오신 거죠. 네. 아니 어린 시절에 황손을 뭐라고 불렸나요? 근데 아시마마, 애기마마, 왕자마마. 네. 옛날에 구슬치기, 자치기 이런 거 전부 뛰려고 그러면 아니 됩니다. 넘어지시면 우리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넘어지요. 네. 원래 네. 다치면서 크는 건데. 아, 맞죠, 맞죠. 네. 아,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그 박보검의 역할이었네요. 그렇죠. 실제 박보검. 네. 실제 박보검 씨하고 뭐 같이 만나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죠. 네. 경주전에서 찍었습니다. 네. 네. 그러셨던 거 제가 언론에서 본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막 말리는 상궁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참 이렇게 피가 끓으실 때라 그래도 이렇게 몰래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기억이 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쁜 상궁은 날 좀 봐줬어요. 네, 하긴 역사를 지금 자라서 공부해 보니까 네.
조선 왕조 519년 동안에 왕손이나 임금님들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운동 부족이에요. 아무리 인삼 산삼을 잡으면 뭐 합니까? 피가 돌아야죠, 피가. 예.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라 일찍 45을 넘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학교의 일화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운동회라든가 소풍이라든가 이런 날 상 자체를 이렇게 들고 상공들이 학교를 왔다. 학교까지요? 네. 그거 막 교장 선생님도 그것 좀 이렇게 구경하고 싶어서 이랬다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처음 입학을 하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입안에는 우리나라의 왕자가 계시다 그러고 소개됐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이었었어요. 네. 피아노 치시는 김천 선생님하고 키가 큰데. 아,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네. 아무리 남편하고 싸웠다가도 내가 웃는 걸 보면 그냥 웃어버려요. 눈이 감겨요, 난 이렇게. 그래서 화해탈 같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옆에 학생들이 귀찮게 울면은 교장 선생님이 직접 와서 등치 큰 아이를 하나 보초고 지세해 놨어요. 누가 옆에 오지 말고 건들지 말게 하라. 그래갖고 재미는 없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막 음식도 이렇게 궁에서 이렇게 공수하기도 하고.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있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런 교자상에다가 상궁들이 한 네 명씩 오죠. 와서 이제 좀 나는 좋아하는 보쌈김치에다가 뭐 이렇게 조금 먹고 물리면은 교장실에 가서 파티가 열린다고요. 아, 백성들이 어떻게 궁중 음식을 먹느냐 그러고. 귀한 음식이죠, 사실. 귀한 음식이죠. 네. 그 상 자체를 나르는 거는 우리 여름에 계곡에서 백수 이런 네. 무슨 무슨 가든 가면은 예, 그렇죠. 그 생활의 달인들이 하는 무슨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그런 상궁이 네 명이나 이렇게 오셔서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 주셨으면은 네. 그런 기미상궁 이런 것도 있었나요? 기미상궁은 움직이질 않죠. 이제 밑에 무수리 같은 상궁들이 있어요. 드시기 전에 직접 이렇게 맛보고 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맛은 보죠. 근데 그런 특별 대우가 때로는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또래, 똑같은 또래인데. 부담스러웠죠. 네.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나 딴 학생들하고 놀지 못하게 그러고 그랬다고 이러면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주일 주고 그랬어요, 교장 선생은.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을 편하게 좀 놀게. 그런데 차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교장 선생님은 속으로 아, 이게 좀 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뛰다가 넘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왕이신데, 왕자신데. 네. 아무리 편하게 하라고 해도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국민이 임금님밖에 몰랐어요. 그럼요. 해방 직전까지도. 네, 그래서. 그때 또래 친구들이랑 그럼 많이 못 어울리셨는데 만약에 다시 좀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울릴 수 있다고 하면 가장 뭘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자치기. 맞으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야구 선수도 하고 백인천이가 제 동창입니다. 럭비도 하고 게임도 잘 뛰고 그랬어요. 그러면 훗날 이렇게 막 활동하신 걸 보면은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별궁에서 사셨는데 굉장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별궁에서 살았는데 통임금지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12시만 넘으면 큰어머님이 나오셔서 문을 잠그십니다. 이놈, 쌍놈들이 하는 짓을 왜 하느냐. 그런 문 앞에서 구부리고 자고 아침에 책벌 그냥 들고 비원에 들어가서 밤 주워 먹고 가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뻔히 내 집인데도 못 들어가신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아니, 그만큼 어려웠어요. 네, 법도가 왕실법.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임지웅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다른 마음을 먹고 에이 그냥 다른 데로 내가 가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질풍노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 근데 그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이렇게 밤을 보낸다는 게 사춘기가 돼도 저 이렇게 반항심이 없었어요. 여드름은 그때 덕지덕지 나가지고 매일 소금으로 막 문질렀어요. 황소께서도 사람이시군요. 여드름도 나시는군요. 이건 역사책에도 없는 그럼요. 그런데 그 중고등학교 시절 얘기 중에 저는 깜짝 놀란 얘기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DJ를 하셨다고요? 네.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아는 디스크 자키 그 DJ 맞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4.19 되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뉴올드라는 음악 감상실에서 크리스마스 날 노래 자랑 하나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처음 입학한 대학교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 스페니쉬 멕시코 말을 전공을 했어요. 예. 그 제 꿈이 외교관이 돼가지고 40년 만에 독재를 풀고 다시 왕정을 만든 스페인에 가서 공주를 모셔오려고 하는 게 꿈이었어요. 야, 글로벌한 정말. 결혼 계획도 글로벌하시네요. 네. 예. 그러다가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수가 돼버렸죠. 가수가. DJ를 그러면 처음에 하신 거는 왜 하신 거예요? DJ는 거기서 이제 노래 자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유명한 MBC 최세훈 아나운서가 내 목소리를 듣더니 이석학생 아나운서 공부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좋으시네. 네. 아, 저 싫습니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음악 감상실 사장이 그런 예. 거예요. 이석학생 목소리 좋으니까 나와 DJ 봐. 그래서 DJ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 저 코리나 커니스 프란시스가 불렀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거래요. 예. 그걸 했죠. 그지 일생 처음 4,500원을 받고 취직이 됐습니다. 돈을 벌어보신 거는 그때가 이제 네. 처음이신 거고. 월급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씨 마마도 돈을 벌 줄 아는 거였어요. 뭐 상상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DJ를 하시다가 미팔군으로 또 이렇게 네, 가게 하다가 되신 거죠.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매일 팝송을 듣고 오니까 팝송 가사를 200곡을 외웠어요. 그 어디 행길에 가다가 스피커가 나오면 서서 똑바로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킹 코리아는 뭐 모나리사 모나리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 옆에 가다가 야 너 노래 잘한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아, 한양 연예 주식회사라고 팔도광산에 있는 미군 부대를 위문하는 위문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광고가 났어요. 근데 남자 가수는 아니야. 여자 가수만.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래. 야, 밑집 보냐니까 한번 가서 불러봐. 그게 딱 갔더니 서울 용산의 그 설린고등학교 운동장에 여자 가수가 전국에서 700명이 왔어요. 그 남자 가수는 한 20, 30명 됐는데 예. 그 음악평론가 이백천이라는 분이 예, 예, 아, 저 남자는 한 곡씩만 부르고 가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가서 제가 이제 멕시코 말을 배웠으니까 라틴어 계통에 깐소넬 불렀습니다. 특이하게. 네, 영화 주제곡인데 알딜라 델벨레 프레시오소 지세이투 그리고 딱 끝나니까 이력서 써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 취직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재수가 좋아 이석학생 그랬더니 우리에 있는 올드미스를 부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이제 최희준 씨가 우리에 있는 올드미스가 히트가 되니까 월급을 3만 원 올려달라고 다 쫓겨났대요. 그 빈자리. 그래서 남자 가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막 이 채널 돌리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개인사 편찬위원회 오늘은 황손 이성님과 함께 예. 얘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예. 아 그렇죠. 예. 예, 연예인 아니세요. 예. 아니 그 황손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황손이신데 그 음악 따왕 DJ도 하시고 그리고 미팔군에서 쇼 MC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막 많은 걸 하셨어요. 그 황실에서 가만히 안 냅둬. 이건 뭐. 예, 그럼요. 뛰지를 못하게 했는데 갑자기. 처음에 제가 이제 흑백 텔레비에 나갔었습니다. 흑백 텔레비에 나갔는데 창도궁 낙선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하고 저를 들어오라고 그러셨어요. 그 들어가니까 그때 살아계셨던 그 순종 황제의 왕비 윤대빈 마마께서 말을 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더니 왕손이 광대가 돼버렸구나 막 우시는 거예요. 그 광대라고 하는 게 좀 비천한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두 손으로 빌고 가만히 깔고 석고대지 하는 식으로 해서 족보에서만 빼지 마십시오. 큰어머니, 큰어머니 그러고 울었습니다. 대노하셨군요. 그렇죠. 예. 근데 안 그만두셨죠. 계속 하셨죠. 어쩔 수가 없죠. 그럼 그 후에는 이제 좀 그런 걸 인정해 주셨나요? 네, 나중엔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미팔군에서도 일도 하시고 또 그렇게 혼도 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미팔군에서 노래 부르는 건 참 쉬웠어요. 한국 노래는 안 불렀습니다. 주로 영어죠. 뭐, 영국, 네. 미국 네. 사람이니까. 오산 비행장, 군산 비행장도 와서 자고 갔어요. 네. 또 뭐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 뭐 판문점 근처, 하여 미군 부대가 있는데 다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8명이 연주가고
가수가 셋, 예. 무용가가 셋 이렇게 예. 해서 한 열대여섯 명이 그렇게 버스를 타고 통행금지도 없어요. 그 버스 타고. 그렇죠. 그래갖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게 재미나더라고요. 그리고 월급도 4,500원 받다가 18,000원이 됐어요. 아~ 그때 아주 네. 높은 월급쟁이가 7,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8,000원 많이 받았죠. 4,500원에서 4배나.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생활의 문제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생활이 문제죠. 학비하고 생활하고. 아니 근데 그 황손이신데 잘 사셨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안 그래도 좀 굉장히 가난했던 힘들었던 예,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 해방이 되고 나서 예. 창덕궁 속에 구황실 사무총국이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윤우경이라는 친일파겠죠. 치안국장을 얻은 경찰 출신이 와서 예. 대장이 돼가지고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생활비 달라고 들어가면 그렇게 무시해요. 일부러 더 그랬을 것 일부러 같아요. 일부러 더 그래요. 예. 내가 그냥 어린 마음에 책상을 뒤집어 엎고 싸운 적이 있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무슨 판서들이냐. 왕손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니냐. 그리고 손을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60년에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누가 방화를 했어요. 그 창덕궁 속에 있는 그 일본식 건물이 완전히 다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보물, 그 아이고. 모든 명, 리스트가 다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리고 흐지부지 왕실에 대한 걸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어떤 재산에 대한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불에 탔으니까 이걸 어디 가서 찾을 길도 없고 분명히 황순이긴 하지만 그 정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좀 그런 본인의 처지나 이런 게 좀 처참하셨을 것 같아요. 처참하죠, 처참하죠. 네. 그때 무슨 왕손이라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괜히 핀잔만 주죠. 아, 쟤 뭐 이석인데 뭐 옛날에 뭐 임금 아들이었을 때 뭐 저 핀잔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그때까지는 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했는데 나중에 네. 악이 바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하다못해 노래하는 데서 지갑 꺼내고 돈 좀 벌었다는 친구들이 팁 준다고 턱턱 돈을 줬을 때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너희들 그러지 마라. 최소한도 예의를 지켜서 날 줘라 돈을. 지금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그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튼 그 뒤로 이제 그 비둘기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예, 사랑도 받고 이제 가수로서 이름도 날리시게 되는데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가수를 이렇게 쭉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 이제 스페인 말을 전공을 했으니까 예, 대학 예, 중남미 쪽으로 해서 외국으로 나가라 세계 가수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꿈이 예. 왜냐하면 그때 미 8군에서 나를 채점을 한 심사원들이 내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남성 중에서는 최고라고 그랬어요. 원더풀, 매그니스턴트 뭐 그냥 별 얘기를 다 해서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그때 처음 나가서 시험 본 노래가 뭘 불렀냐면 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투나잇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Tonight, tonight won't be just any night. 그리고 딱 하면은 인터네이션도 좋고 프로난세이션도 좋고 웨들웨들 다니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미 8군의 밴드는 스페셜 A 클래스로 해라. 그 돈을 제일 많이 줬어요. 그 자부심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비둘기집도 음반을 내시고 네. 많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네. 이제 가수 생활을 쭉 하셨을 법도 한데 노래를 하면서 자꾸 자격지심이 들어서 내가 왜 이 나라에서 노래를 불러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왜 대접을 못 받는가? 이런 생각은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다음에 들어온 가수가 조영남입니다. 미 8군에서 조영남 선배분이셨군요. 저보다 한 4년 후배인데 예. 아 형님은 음대도 안 나왔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래 항상 나는 비원에 들어가서 밤 다 먹고 목이 터졌다.
소리꾼들은 폭포수 아래에서 그렇죠. 지금을 하는데. 비원에서. 비원에서. 네. 예. 자, 이쯤에서 또 우리 네. 황손께서는 어떤 애장품이 있는지. 아, 궁금합니다. 아, 네. 네. 과연 얼마나 대단한 것이 나올지. 애장품 나와라! 아파! 아파! 그때까지. 예. 네, 자, 이번 애장품은요, 시계입니다. 예. 시계. 돌아가요. 아직, 예, 아직 돌아가고 네.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감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이 시계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 시계를 제가 미국에서 1989년 온 다음에 예. 지가 태어난 사동궁 앞에 가서 그 회화나무가 있어요. 350년 된 게.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가끔 갔는데 그 뒤에 어떤 영감님이 하나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고구려 시대에 무슨 권법을 쓴대요. 예.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반갑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했는데 그 영감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가더니 유물이 가득 쌓여 있어요, 집안에. 그러더니 시계가 한 묶음 있는데 이게 고종 황제가 차시던 시계랍니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 시계가 세상에. 어머나.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시계가 있었어요? 야. 와. 그런데도 지금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 저도 할아버님은 뵙진 못했지만 그 컬렉터는 취미가 있었어요. 아. 시계를 수집하는. 그거 다 어디 가 있을까요? 그 리스트라도 있었으면 그걸 이렇게 좀. 네. 저도 지금 시계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 한 300개 돼요. 고종 황제 얘기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부모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의칭왕이시잖아요. 네. 좀 전에 얘기했던 고종의 아드님이시잖아요. 네. 예. 아버님의 의칭왕 기억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계신지요? 제가 5살 때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이죠. 그런데 아버님이 할아버님 보고 같은 아버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네. 아침에 이제 아버님께서 아들을 13명을 보셨습니다. 네. 딸이 한 20명이 됩니다. 그런데 13명 중에 제가 11번째 아들이에요. 네. 아침 문안을 들어갑니다. 이제 한 10명이 쭉 들어가서 안녕히 계셨습니까? 그리고 절을 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제가 그때 5살이니까 상당히 그 이뻤었나 봐요. 여기 이렇게 만지시려고 굿모닝 그리고 영어로 하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1900년도에 그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로아노크 대학을 5년 다니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일기 쓰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당구 치시는 것도 배웠고 네, 상아뼈로 된 걸 갖다 사무실에서 치시는데 네, 그것도 멋있었어요. 그 어머님이 아까 전화 환수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어머님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머님은 남양홍 씨예요. 그런데 네. 슬프게도 역사가 끝날 때 아버님을 모셔가지고 당칭호도 없고 궁칭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이제 3년 터울로 사남매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만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사가라고 궁 밖에 예. 집을 사주셨어요. 저 명륜동에 서울에 성균관대학교 앞에 살았는데 그 딴 집에서 이제 왕비들이 질투가 와요. 아우 질투 당연히 하죠. 전하 왜 그 집에만 가기 있습니까? 예. 그런다고요. 그럼 아버님이 대답이 아, 이 집은 깍두기가 일품이다. 아~ 음식을 잘하셨나 봐요. 음식도 실제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너무 착해 빠져서 남양홍 씨가 그렇게 착한가 봐요. 지금도 막 새록새록 기억이 막 나시나 봐요. 네. 네 이게 감정이. 그 6.25 동란 때 어머님만 아버님을 모시고 부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같이 안 다른 분들은 다 그냥 가셨어요. 우리 사남매하고 어머님만 인천에서 이제 아구리배라고 LSD 군함을 타고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에 딱 내리니까 피난민이만 타고 제주도 서귀포로 보냈어요. 다시 또 서귀포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경찰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갈 때는 몇만 톤짜리 군함을 탔는데. 제주도에서 부산 올 땐 옹진호라고 70톤짜리를 타고 오다가 밤새도록 토했어요. 아주 죽을 뻔했다고. 배멀미. 배멀미. 근데 아버님은 배를 많이 타셔서 배멀미는 안 하세요. 밧줄을 잡고 쭉 가시는데 피난민들 꽉 찼죠, 밑에. 네.
이렇게 밟힌다고 치워요, 치러 그럼 밟고 가시오, 밟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 너무 지쳐가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예. 밟고 가라고. 아휴. 그 정도로 피난님 참. 지금 어디 외국 나가실 때나 뭐 여행 가실 때 배가 편하십니까? 비행기가 편하십니까? 아, 비행기가 편해. 배는 아주 안 좋은 기억이. 네. 예. 1969년에 어머님께서 53 네, 나이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일찍 별세를 하셨고 그때 당시 27살이셨어요. 네, 제가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이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왕손이라고 아르지도 않는 세상이 돼가지고 어차피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태어난 남자도 태어났으니까 의무를 하자. 그런데 마침 맹호부대 사단장 최명진 장군이 오셨어요. 군대 안 간 연예인 중에서 11명을 뽑아라. 그 특수훈련을 시켜가지고 월남말을 배워가지고 월남으로 보내라. 그래서 월남에 이렇게 진지가 있으면 배트공 공산 진지가 있으면 같은 피부니까 가서 월남 노래를 불러라. 그럼 정보가 들어온다. 아 그러면 일종의 스파이 같은. 네, 그렇죠. 그리고 정보 활동을 했어요. 월남 가서. 1년 반 있다가 이제 제대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걸 안 시키더니 아 11명한테 5년 군복무를 늘려라 그래요. 말뚝을 박아라 그래 그때. 아 그런 표현도 쓰십니까? 그래서 아니 못하겠다. 우린 네. 부양 가족이 많고 형제가 네. 많아서 군대 오래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29일을 주겠다 휴가를. 그래서 29일을 휴가를 나왔어요.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29일 휴가 다음에 다시 또 다시 월남으로 갔죠. 월남으로 갔는데 하늘이 어떻게 나를 죽진 않으라고 그랬는지 부상을 시켰습니다. 예. 네. 오른쪽 어깨를. 아. 그래서 상위군인이 돼가지고 제대를 69년, 3년 꼬박 했죠. 69년 전라남도 광주 776군병원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때. 아. 그 동생 4명 데리고 이제 호구지책으로 나가서 노래를 하면 술만 마시면 그냥 약을 먹고 죽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그 아까 화면에서 처음에 9번 정도 시도를 하셨다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 국민은 역사를 몰라주고. 흔히 젊은 기운에 그냥 어따 할 수 없으니까 벽을 막 뒤집고 울고. 어떤 때도 저 서울 삼각산 옆에 도봉산에서 바위 위에서 떨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나무가장구에 걸렸어. 그래서 아직 하늘에서 날 부르지 않은구나 그러고 산 적도 있어요. 저희는 감이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이 삶의 끈을 놓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굉장히 그 독한 결정인데 네, 그렇죠.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실패로 돌아가면 좀 이제 다시 마음을 돌릴 법도 안 돼. 그냥 9번씩이나 계속 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또 더 힘드셨다는 얘기도 되니까. 아우 저희를 왜 이렇게 말을 못 믿게 만드세요? 진짜. 예. 그러면 요것만 한번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요것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9번이라는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네. 시도를 하셨다가 실패하고 또 살아내시고 또 시도를 하셨다가 또 살아내시고 네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일상에서 그래도 좀 희망 같은 거를 느끼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깨나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예. 네. 아무 생각도 싫고 네.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기 싫고 이게 살아있는 건가 죽어있는 건가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네. 그래요. 그러다 친구들이 와서 이제 맥주 맥잔 먹고 나가서 노래를 해도 하면 그냥 울기 시작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엔 눈물도 다 말리더라고요. 한숨만 나오거든요. 그냥 숨만 쉬고 계셨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렇죠. 네. 내가 그 시기를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네. 숨만 쉬고 있었다. 죽지 못해 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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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표현이 맞으실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할 일 이렇게 하시라고 좋은 그럼요. 일 하시라고 네. 하늘에서 맞습니다. 안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마마. 맞습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뛰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셔야 제가 기미도 보지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또 1979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또 가시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시게 된 데는 또 어떤 사연이 1979년 12.6 사태 때 박정희 네.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제가
서울의 청와대 옆에 70에서 살았습니다. 70. 예. 거기가 장희빈 사당이에요. 거기 살았는데 12.6 사태 딱 나니까 헌병 추록이 왔어요. 신군부겠죠. 물론 뭐 전 선생인지 알지만. 예, 전 선생. 예,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지가 나갔죠. 나가서 여보 헌병들 우리 왕손들은 세상을 몰라. 돈도 몰라. 부동산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나가라면 어떡하는 거야. 돈을 주든지 집을 줘. 그러니까 헌병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물론 기관총을 찾죠. 왕손 필요 없어. 역사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쫓는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아이고. 한숨만 쉬다가 또 울면서 거기서 지쳐가지고 쫓겨났죠. 쫓겨나고 79년 12월 9일 날 내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를 오지 않겠다. 그러고 갔었어요. 아, 그럼 그런 마음으로 가셨는데 미국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미국 생활은 처음 가서 이제 여행으로 끝날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여권이 만기가 돼서 예.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아이고. 일리걸 피플이라고 그래서. 근데 무슨 사고 안 내면 거기선 잡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6시간을 노동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남의 집 잔디 깎아줍니다. 출입 온다고. 그리고 이제 점심 때 되면 부자들 사는 할리우드의 베벌리 힐에 가서 예. 수영장 청소를 해줘. 마스크를 쓰고 온데도 그렇게 독해요, 그게. 옛날 독일 사람들 유태인 죽인 아슈비치에 쓰던 약이래요. 아, 그걸로 온대요. 거기서는 수영장 청소하고 빌딩 청소하고 저녁 때는 이제 권총 차고 마켓, 슈퍼마켓 앞에 가서 부딪혀서 경비하시고 일국의 황손께서 다른 나라에서 잔디 깎고 수영장 청소하고 혹시 뭐 향수병이나 이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진 꼭 10년 있었어요. 79년부터 이제 89년까지 있었는데 향수병은 한 6년 되니까 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 아무리 나라가 좋고 넓고 영어를 쓰고 뭐 좋은 고기를 먹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고야. 맞아요. 총각김치에 된장찌개 이 생각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들어가면 전이 있는데 무슨 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선생이요. 그래도 한국으로 좀 돌아오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그런 체제하에서는 모든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간다 그래도 왕성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때를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영어 좀 하고 세상을 아니까 유태인 변호사를 사가지고 왕실 땅을 찾겠다. 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변호사는 사셨어요? 아유. 유태인 변호사가 깍쟁인데 돈이 많아요. 근데 일단 자기가 손대면은 50-50이래요. 예. 50%를 다 갖겠대요. 그러니 그 얼마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땅이 600조라는데 예. 돈이. 그 땅의 300... 반을 네. 가진다고? 갖겠대요. 아, 유태인다운데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악재같이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셨어요. 근데 오라는 손님은 안 오고 강도만 13번 왔다고. 강도가 단골이야? 단골이 손님이 와지 강도가 단골이야? 오라는 손님은 안 오고. 처음에는 이제 이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간 사람, 동양에서 간 사람들이 되게 돈을 벌라고 그럼요. 그 이제 리코스토아라고 그래서 구멍가게를 해요. 하는데 거기서 술과 담배, 초콜릿도 파는 게 아니라 돈 바꿔주는 걸 합니다. 체캐싱이라고. 그래서 동양 사람이 하는 가게는 항상 흑인 강도들이 있어요. 현금이 돌아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13번을 당했죠. 혹시 13번 중에 같은 강도도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행길 건너에 차가 와서 있어요. 벤츠럭이 와서 있어요. 손님이 없고 한산하면은 서너 명이 들어와요. Say man, give me five. 예. 떠들면서 들어온다. 특유의 그 흑인 특유의. 근데 이제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흑인 동네에서 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시험을 이렇게 기르고 머리를 짓고 있었어요. 네. 왜 멕시코 말을 쓰니까 예. 종업원을 멕시코 사람을 썼어요. 멕시코 사람은 인건비가 싸거든. 영주권이 없으니까 수표를 못 써요. 그 새끼네들은.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멕시코 말을 막 하니까 흑인 강도가 들어오더니 그래. 너 어떻게 멕시코 말을 잘하냐 이거야.
미 에스파뇨 에스파뇨올라 그러고 내 마누라가 스페인 여자야.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다음부터 멕시코 아이들이 날 도와줘가지고 13번 들어왔는데 멕시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 13번 중에는 사실 어떤 생명이 위험했던 적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처음에 당한데 무섭더라고요. 그 대개 강도가 들어오면 초범들이 많아요. 권총이 이렇게 떨린다고 이렇게. 경리들도 앞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강도가 초범들이 들어오면은 꼼짝마 하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꼼짝마. 본인이. 내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나가는 거라면. 네. 실수로라도 나도 권총은 차고 있는데 뽑을 시간이 없죠. 벌써 날아오니까. 그래서 한 두 번 당하고 나선 내가 웃기 시작을 했다고요. 강도가 들어오면 막 웃어요. 그러고 막 웃어요. 하이프렌 가져가 그러고. 경찰들을 이제 스위치 누르면 경찰이 와요. 3분 안에 백차가 오는데 와서 그래요. 너 권총 가지냐? 권총 가지다. 쏠 줄 아냐? 나 월남 전쟁에서 권총 쏠 줄 안다 그러니까 쏘지 말래. 이 동네에서 네가 가게를 하려면은 누굴 부상을 입혔다든가 누굴 죽였다 그러면 너는 보복살인 때문이다. 그다음부터는 뭐 들어오면 그냥 웃어요. 막 줄에 그냥 다 싸대. 오케이 오케이 다 가져가라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 몇 번의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존재나 자기 뿌리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어떻게 견디죠? 마지막으로 들어온 강도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손수건을 쓰고 장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제 많이 당했으니까 웰컴 전 환영한다 그러고 1불 5불 10불 입에서 100불 정도로 이렇게 봉투에 싸주고 이거 다 가져가 맥주도 다 가져가라고 이러는데 장총을 얼굴에서 딱 갖다 댄다 그래서 죽이는구나 그냥 쏘면 나도 같이 죽자 그러고 이제 나도 권총이 찍고 가려고 그러는데 지갑을 내놓으래 지갑을 월렛 그러더니 그래서 지갑을 이제 꺼냈는데 지갑에 돈이 한 170불, 17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 돈을 이렇게 주면서 그 캘리포니아 그쪽에서는 운전면허증이 내기가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빼는데 허리 그러더니 빨리 이 새끼야! 그러고 그냥 한국말이. 난 월남 강도인 줄 알았어요. 그때 월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아니야, 키가 크고 여드름이 났는데 이렇게 수건을 쓰고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더니 이걸 그냥 죽여 그러고 하다가 옆에서 멕시코 종업원이 그러는 거야. 날 보러 세니어로 그러더니 꼬레아노끼리 쏘지 말라 이 말이야. 네가 애국자다. 다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만 계속 이렇게 생기고 계속 이제 미국에 가셔서도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만 하셨잖아요. 그럼 삶의 낙이 어떤 게 있으셨을지. 낙이 없어요. 낙이 없고 이제 그때 내가 협심증을 얻었습니다. 어두워지면 두근두근두근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나? 이걸 어떻게 사나? 그리고 기침도 자꾸 나오고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골프를 배우래. 골프. 그래서 골프가 지금 싱글이에요. 작년에 홀인 안 하고. 노특종인데요? 황선 이석 홀인와. 정말 근데 건강하게 사시나 봐요. 운동도 좀 옛날부터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신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9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잖아요. 돌아오신 이유가 그때 이제 이방자 왕비하고 덕혜옹주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올라 그러는데 지금 LA에 있습니다. 남동생이 47년생 지금 71 됐는데 형 가지 마. 그런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야. 왕손 알아주지도 않는 나라에. 여기서 노동이나 우사로 일했다고.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마지막 왕비 아니냐. 이방자 왕비가 일본 여자라도 마지막 왕비고 덕혜옹주 고모님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고생하시다가 역사에 참 패배자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마지막을 장례를 내가 가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근데 마침 또 그때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온 다음에. 내가 만약에 거기 그냥 있었으면 난 LA에 계셨으니까요. 네, 죽었을 거예요. 역시 하늘에서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돌아오신 때가 이제 88년 올림픽 끝나고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떠나시기 전하고 후하고 딱
내리셨을 때 공항에서 네.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내리자마자 땅에다 내가 뽀뽀를 해 키스를 했습니다. 아. 네, 이게 내가 나를 받아준 땅이다. 예. 그리고 들어와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많이 오셨어요. 상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강남에다가 하숙집을 가졌습니다. 오. 청담동에다가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재산이라고 노래하는 것밖에 더 있어. 거기서 청담동 앞에 이제 샤또라는 카페에서 했어요. 예. 옥탑방 왕자가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그 카페 꼭대기에서 잤어요. 옥탑방 왕자. 네. 네. 드라마도 있었죠. 네, 드라마. 네, 네, 네. 생활이랑 연관이 많이 되세요. 박보검이랑도 되고 옥탑방 왕자도 되고 그렇죠. 이게 계속 살아계신 막 이렇게 막 몇 번의 고비를 넘기시는 거 보니까 또 도깨비 공유랑도 있어요. 드라마랑 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드라마가 벌써 몇 편이잖아요. 네. 방송 한 분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드라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미국으로? 아, 리엔트리 리폼이라고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미국에. 네. 영주권이 있으니까 네. 왔다 갔다 했는데 한 1년 지나서 들어가니까 완전히 죄수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흑인 여자 경찰이 왜요? 이쪽 방에 들어서라고. 영주권이 있는데 왜 돈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안 내냐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세금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 제일 큰 죄가 세금 이탈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알았다 그래갖고 영주권을 취소했죠. 97년도쯤. 네. 그렇게 어찌됐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정착을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착하시고 난 다음에 삶도 사실 녹록치는 않으셨어요. 방황을 많이 했죠. 예.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휴먼 다큐 TV 프로그램에서 저도 뵌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황손께서 찜질방을 전전하시고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가요? 맞아요. 그때 들어오시고 예, 이방자 왕비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창경궁 담을 넘어 다녔습니다. 낙선제를. 왜냐하면 창덕궁 문을 닫아요. 공무원들이. 네. 그럼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창경궁 담을 넘다가 경향 주관인가 거기 서병호가 어떤 사람한테 해가지고 경향 주관에 나섰죠. 예. 나는 왕손으로서이다 그래갖고 조선일보에도 한 달 정도 나. 어떤 내용이었죠? 집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 자려고. 네. 주무시려고. 네. 잘 데가 없으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그럼 노래를 부르면 팁을 100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 얘기 좀 해줘. 왕손. 특히 강남에서 살면서 인간의 가치가 돈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경복궁 대문에 차를 몰고 돌진하려다가 실패하셨다. 유서를 써놨죠. 찜질방에서. 내가 벗은 걸 왜 보여줘야 돼? 그러면 검은 데다가, 껌껌한 데다가 혼자 자요. 세종대왕 얼굴 안에 그 이석 황손님의 얼굴이 숨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제 또 거기다 숨겨놓으셨어요? 아침마다 제가 오목대에 올라가서 고종황제 비석에 빕니다. 할아버님, 제발 이 나라를 좀 좋은 나라로 보호해 주시고 국민들을 좀 웃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죠. 아침마다 올라갑니다.